안녕하세요. 생활력학 교실의 이만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저희들 그 생활력학 교실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특히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학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뭐 요거 하나 배워가지고 금방 뭐 이게 풀리고 이런 학문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3개월 이제 역학을 3개월 속성 지도로 해가지고 마스터를 해주겠다. 뭐 6개월 뭐 속성 지도로 해가지고 마스터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제 재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도저히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이게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알 것 다 알고 넘어가야 되고 또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라고는 하는데 자기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학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모른다는 걸 안다는 거는 이제 역학이라는 학문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요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최소한 세네 가지 정도의 이론들이 조합이 돼 가지고 하나의 문제가 풀리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론이라고 그러면 자동차로 따지면 중요 부품이 몇 개가 빠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중요 부품이 빠져 있고 중요 부품이 고장 나 있고 이러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끽끽끽 그러면서 소리도 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학 공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모른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습 시간이죠. 공부 하루에 1시간 한 사람하고 하루에 공부 5시간 사람하고 처음에는 표가 안 나는데 이게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5시간 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하루 공부하고 일주일 쉬고 뭐 또 하루 공부하고 3일 쉬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매일 한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하고 확실히 매일 한 사람이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공부를 내가 오늘 10시간 하고 며칠 내가 쉬어야겠다. 이거보다는 매일 내가 10분이라도 하는 사람이 결국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은 첫째 할 거 다 하고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공부 시간을 하루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최고로 빠른 방법이고 그게 바로 역학 공부 잘하는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역학 공부할 때 짜투리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자, 그걸 하는데 요게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젠드라는 겁니다. 젠드. 요거는 어디다 쓰는 거 아니?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여기에 스마트폰 요 밑에 끼우는 겁니다. 요거는 컴퓨터 가게나 뭐 대형마트 이런 데 가면 팝니다. 대형마트 컴퓨터 매장 이런 데 가면 요거를 여기다가 딱 끼우는 거죠. 딱 끼우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USB죠. 저희들 그 동영상은 이제 350시간이 전문가 학습 패키지는 350시간이 전부 동영상으로 이제 딱 다 돼 있습니다. 그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USB에 담는 거죠. 여기에 딱 담아가지고 여기에 꼽습니다. 제가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USB를 하나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USB를 스마트폰에 바로 꼽을 수는 없죠. 요거를 바로 꼽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연결해주는 젠드가 있습니다. 젠드. 요 젠드를 사서 USB를 꽂고 이렇게 딱 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다시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꼽으면 여기 인식이 되죠. 자, 인식이 여기 지금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연결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강의가 이제 이렇게 눌리고 옵니다. 자, 이렇게 강의가 보이죠?
자, 저기 40%, 이게 한 30%. 자, 요런 식으로 강의가 보입니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황선한 쌤 것도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황선한 박사님 강의. 반갑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강의가. 지도한 사람이에요. 네, 요렇게 보입니다. 자, 지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강의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거는 물상론이죠. 자, 물상론 강의도 여기에 또 오라는 것이 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자, 이모가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요 젠드, 젠드하고, 그 다음에 USB, 요걸로 해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틈나는 대로, 이 공부, 여러분들이 무슨 고3 수험생도 아니고, 뭐, 그리고 고시 공부하는 그 학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저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동할 때, 뭐 지하철에 쓰든 버스에 쓰든 아니면 뭐 사람들 기다리면서 잠깐 5분 10분 틈새 시간이 누구나 하루에 3시간은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바쁜 사람도 틈새 시간이 3시간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가 멀쩡하게 있는 것보다는 아니면 뭐 신문을 보고 뭐 이래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공부를 하는 게 낫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제 귀에다가 이제 지하철 같은 데는 혼자 켜버리면 미안하니까 여기 이제 그 이어폰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 보고 또 저쪽에 가가지고 또 한 10분 정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30분 보고 20분 보고 이러다 보면 하루에 3시간은 빠집니다. 내가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된다 어쩐다 이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억수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이제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저희들은 수학 정석이라는 이제 참고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자료도 버려요. 저도 그거 사놓으면 몇 번을 잡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 책 살라니까 미안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돈 받아가지고 이제 부산에 보면 보수동 중고 헌책방 파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이제 수학 정석 이렇게 이제 중고로 이제 제가 산 적이 있는데 그거 뚝 보면 완전히 새 책이에요. 근데 뚝 보면 앞에 보면 새까맣습니다.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앞에 한 30페이지 정도는 새까맣게 합니다. 억수로 열심히 합니다. 그거 굉장히 열심히 하다 뒤에는 보면 깨끗합니다. 왜 안 했거든요. 앞에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중간에 지쳐가지고 포기한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책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을 여러분들이 뭐 고시 공부하듯이 싸질머지고 막 한 개를 알고 꼭 넘어가야겠다. 절대 역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만만한 학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호락호락한 그런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길을 쓰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초반에 지쳐가지고 포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요 젠드 요거 하고 USB 꼽아가지고 저희들 동영상을 이제 연결을 해서 보라 그랬죠. 그러면 저희들이 동영상을 원본을 오리지널 파일을 여러분한테 딱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돈 받고 드리는 거죠.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드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텀나는 대로 보다 보면 여러분한테 이제 체화가 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보다 보면 일단은 여러분 몸에 이게 살 체화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귀예요. 귀가 싹 눌립니다. 그럼 우리 소리가 들려요. 계속 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막 들립니다. 두 번째는 눈이 체화가 됩니다. 눈이 체화가 된다. 눈이 뚫려요. 사주가 막 눈에 보여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이제 이게 막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입이 뚫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몇 마디 하면 거기에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든 모르든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역학은 앞에 거 알았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지 하나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려고 그러면 요걸 뒤에 걸 알아야지 이게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알려고 그러면 요 뒤에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한 번을 쫙 넘어가면 요때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두 번째 때 요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요 말이구나. 또, 요 때는 이게 확실히 몰랐는데, 요거하고 연결되면,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한 번을 다 넘어가고 나면 귀가 뚫리고, 다시 또 처음부터까지 한 번을 다 보면 눈이 뚫리고, 세 번째 처음부터까지 딱 보게 되면 입이 딱 뚫려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뚫릴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학원에서 뭐 몇 년 배운 사람들은 이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역학 학원에서 배운 사람 머릿속은 아는데 말해라 그러면 벙어리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거 저 뭐라고 그럽니까? 알기는 아는데 내가 뭐 말하려면 일단은 스스로 확신이 없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자기가 맞춰도 왜 맞췄는지 어떻게 맞췄는지를 모르고, 세 번째는 틀려도 어떻게 틀린지를 모릅니다. 어떤 그 이유에서 틀린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반펑수라 그럽니다. 그 과정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다 보면 딱 순서대로 됩니다. 귀가 뚫려가지고 우리 강의가 들려고, 그다음에 눈이 뚫려가지고 사주가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의 학습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버벅거리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잘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뭐 한 10시간씩 공부하면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훨씬 더 되죠. 근데 우리가 생활도 해야 되니까 하루에 10시간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지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누구나 짜투리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3시간도 내가 못한다 그럼 공부 안 해야 되죠. 근데 나는 막 꼭 하고 싶다, 하루에 1시간은 내 자신 있다 그러면 3년 걸립니다. 하루에 3시간 하면 1년 걸리고, 하루에 1시간 하면 3년 걸립니다. 이제 뭐 시간대로 하는 거고, 내가 하루에 9시간 하면 당연히 그 시간이 3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죠. 공부는 한 만큼 잘합니다.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하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좋은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왕년에 머리 안 좋은 사람 어디 있고, 왕년에 반에서 1등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다 1등 해봤고 왕년에 다 머리 좋다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특히 3일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여러분 머리 좋은 거는 저도 압니다. 여러분 뭐 반에서 1등 한 거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처지를 생각해야 되죠.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방법, 바로 몸에 체화하는 거. 보고 또 보고 또 보다 보면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리고 입이 뚫리고, 그러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사주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가장 무식한 방법이고 가장 느린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착한 방법입니다. 역학을 공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가장 올바른 방법이며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이고 뭐 고2고 머리 팽팽 돌아갈 때, 그때는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보면 다 그냥 쏙쏙쏙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연세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50살, 뭐 60살, 심지어 내 70인데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한 달에 몇 명입니다. 그런 연세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방금 제시한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짜투리 시간 어떻게 활용하는가? 요거 5,000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요거는 10,000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끼우기고 여기 스마트폰에 끼우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활의 각 교실의 이만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